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메이저 브랜드들이 신제품 드라이버들을 마구마구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제 주변 친구들이나 레슨 받는 회원님들이 드라이버를 교체하고 싶은데 어떤 브랜드에 어떤 제품이 좋을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드라이버 두 가지를 오늘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1월 19일에 출시된 캘러웨이 AI 스모크 맥스 드라이버와 그리고 1월 16일에 출시된 잭시오의 잭시오 X 드라이버를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캘러웨이의 AI 스모크 맥스 드라이버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 크라운 부분이죠. 헤드 상단부에 카본 프린트 패턴으로 디자인된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헤드의 바닥면이죠. 솔 부분에 드라이버의 이름처럼 스모크 느낌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헤드 뒤쪽에 무게추가 들어가 있어서 이 무게추를 이동해서 구질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페이스 바로 뒤쪽에도 작은 무게추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스면을 보시면 AI 스마트 페이스라고 해서 어디로 임팩트가 되더라도 정타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직접 시타를 해보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잭시오의 잭시오 X 드라이버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블랙펄 색상에 곳곳에 블루로 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색상의 조합이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바로 액티브 윙이라고 하는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드라이버들은 보통 크라운 부분이 밋밋하거나 뭐 평평하거나 그런 드라이버들이 많은데 잭시오 X 드라이버는 이 부분의 돌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액티브 윙은 비행기의 꼬리 날개처럼 클럽이 내려올 때, 다운스윙이 될 때 공기의 저항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 공기 역학적으로 헤드의 뒤틀림이나 흔들림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다운스윙에서 헤드의 궤도나 헤드의 움직임을 좀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제가 직접 시타를 해보면서 드라이버의 기술들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잭시오 X는 기본 샤프트가 최근에 타이거 우즈가 사용해서 좀 이슈가 됐던 투어 AD VF 샤프트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 오늘 시타에서는 공정한 테스트를 위해서 잭시오 X와 AI 스모크를 같은 샤프트 벤투스 블루 50g대 S로 맞춰서 같은 공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윙은 약간 부드럽게 아마추어 분들 스피드에 맞춰서 한 95마일에서 100마일 정도로 제가 최대한 맞추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질이 약간 원래 페이드여서 지금 페이드로 나오고 있는데 맞는 느낌이나 타고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약간 잘못 맞았는데 비거리나 느낌이 나쁘진 않네요. 드레스 했을 때 클럽의 노임도 굉장히 잘 놓이는 편이고요. 네, 타고음도 굉장히 잭시오다운 소리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맑고 경쾌하고 네, 딱 제가 좋아하는 페이드 구질이 딱 나오고 있고요. 네, 스매시 팩터도 잘 나오고 있어서 드라이버의 성능 부분에서는 좋다고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저 치기는 진짜 편하네요. 부드럽고 이번에 조금 삐끔 맞았는데 공도 많이 휘어지지 않고 스매시 패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데요? 탄도가 높아지거나 뭐 구질이 많이 휘지 않는 걸로 봐서는 헤드의 뭐 관용성이나 안정감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캘러웨이 AI 스모크 맥스도 10개 정도 시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소리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소리가 전달될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잭시오 X에 비해서는 약간 더좀 묵직한 느낌, 조금 더 단단한 느낌, 뭐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둔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데이터로 봤을 땐 정말 잭시오 X가 훨씬 더 괜찮긴 하네요. 제 생각보다 탄도도 높게 나오는 편이고, 로프트는 오히려 잭시오 X보다 0.5도 세워져 있는데 백스핀이나 탄도는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캘러웨이도 평소 제 구질대로 약간 페이드가 나와주고 있고요. 몇 개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100마일 정도로 맞춰서 치고 있는데, 요번엔 조금, 네, 요번엔 완전히 실적으로 맞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휘긴 휘네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약간 잘못 맞았을 때 잭시오 X보다는 조금 더 공이 휘어지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약간 토우 쪽에 맞았는데, 네, 토우 쪽에 맞으니까 조금 더 뜨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스매시 팩터도 1.45까지 조금 낮아지긴 했네요. 네, 확실히 샤프트가 제 스피드보다는 조금 가벼운 편이어서 조금 더 휘어지는 건 있네요. 여기까지 드라이버 두 개 모두 10번 정도 시타를 해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캘러웨이 AI 스모크 맥스 드라이버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광고에서 말하는 것 정도까지의 그렇게 뭔가 드라마틱한 보정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캘러웨이 드라이버를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번 신형 제품으로 올수록 약간 관용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은 좀 핑을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 핑의 모습을 좀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도 있는데요. 그래서 두 브랜드의 느낌이나 이런 클럽의 성향이 약간 비슷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잭시오 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처음 잡아보는 클럽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죠. 뭐 비거리나 뭐 발사 각도, 볼의 탄도, 백스핀, 뭐 스매시 팩터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정타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오늘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드라이버 두 가지를 직접 1대1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추어 분들 스피드에 맞춰서 약간 조정해서 스윙을 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나 오늘 데이터가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 정확한 피드백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클럽을 선택하실 때는 항상 시타를 해보고 여러 번 시타를 해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까운 샵에서 시타를 해본 다음에 그리고 오늘 영상도 참고하신 다음에 클럽을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정한 테스트를 위해서 두 드라이버 모두 같은 샤프트로 벤투스 블루 샤프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캘러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캘러웨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옵션 샤프트를 선택하면 일정 금액의 추가금이 있지만 잭시오 X 같은 경우에는 벤투스나 뭐 다른 샤프트 같은 옵션 샤프트를 선택해도 추가 비용이 없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A골프 정승진 프로였는데 영상을 끝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스릭슨 지스타 디바이드 볼 두 더즌을 준비했는데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리고 이번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제 나름대로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두 분에게 한 더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